스피커폰으로 꿀 한번 빨아주겠습니다. 자, 요거 해가지고 일단 창고에 넣어주고 유니온 9495고요 어디 캐릭에 먹이냐, 얘네 있죠, 210짜리들. 네, 210짜리들 레벨 올려가지고 유니온 9500 찍으러 가겠습니다. 요거 딸딱 딸딱 그래가지고 오케이. 요거 자 이렇게 딱 하고, 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고, 이제 자 유니온 이렇게 9500 됐고요. 그 다음에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등급 올려버려. 유 그랜드 마스터 유니온 4레벨 렛츠고 뿡. 아 뭐야 이거 없죠. 없네. 아,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 대원 하나 더 늘릴 수 있죠. 공격 대원 한 명 더 들여보낼 수 있는 거야. 칼리를 넣고 키트타까지 한번 싹 하는 걸로. 그리고 여기다가 박무랑 범치 채우자. 딱이다 이거. 지렸다 이거 딱이다. 얘네들한테 이제 EXP 포인트 짤짤짤 먹여봤자 어차피 1만 못 찍어요. 1만 찍으려면 무조건 250불들 해야 돼 이제. 그래가지고 그냥 250짝 캐릭터한테 EXP 쿠폰 싹 다 먹이면 되거든요. 뭐 하버나 극성비 쓰레기용으로 쓰는 이런 캐슈나. 유니온 9000을 빨리 찍고 싶은 분들은 215돌돌 하시면 안 돼요. 215돌돌은 9500용이고 유니온 9000 빨리 찍고 싶으신 분들은 208돌돌 정도가 제일 좋아. 미시다. 야 근데 이번에 아티팩트 나와가지고 또 어빌크왁 이제 다밀도만 아티팩트 크왁이 20%나 줘가지고 어빌크왁 궁수 말고는 요즘 뭐 다미는 추세 아닙니까? 이 정도면은 이거? 또 이번에 어빌리티 드랍용 띄우다가 사고 한번 쳤습니다. 보상공 풀스택 띄웠어요. 보상공 풀스택 띄웠어 이거. 그래가지고 자 환산 재가지고 아크 어빌 종결 폐보상이냐 보상공이냐 확실하게 정할게요. 요즘 폐보상이냐 보상공이냐 확실하게 정할게요.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보상법도 있긴 한데 걔 환산 별로 안 오르잖아. 환산 별로 안 올라.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거 있잖아, 실전 별로 차이 안 나요. 뭐 어디서 차이 나냐? 환산 딸깍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. 환산 딸깍에서 차이 나는 거야.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환산 숫자 노름하고 있는 거잖아. 메이플 스펙어 맞잖아. 그 숫자 노름에서 높게 나오면 이긴 거예요. 그냥 보상공이냐 폐보상이냐. 자 오늘 이거 비교해가지고 그 환산 더 높게 오르는 애로 그냥 종결 때려버릴게요 그냥. 자 그 전에 또 봐야 될 게 있어요. 에? 와우 스위벌 아티팩트 전투력 미디엄 오디마 뭐야 6억 4천. 전투력 6.4. 씨 돌았다. 10.7 원래 쉣. 환산 10.7 나이스. 10.7 이거 랩당이 보는 맛에 환산하는 거였는데 이거? 와 나 지금 012%가 보공 발라버리는데요? 이게 이번에 아티팩트 나오고 또 보공이랑 댐퍼 많아져가지고 게다가 이번에 또 마약 버프 받으면은 또 공포가 또 판치겄다 이거. 자, 일단 107,023 보시고요. 자 그 다음에 우리 폐보상 받고 보상공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상공 적용 딱! 야! 보상공 전투력 시약! 이거 나 전투력 약호당하고 있었어! 전투력 1400만 올랐어! 돌았어 이거! 전투력 딸 지리네 이거? 보상공? 야 내가 전투력이 왜 낫나 했더니 내가 폐보상 쓰고 있어가지고 내가 보공 수치 딸려가지고 지금 전투력 보공 아니 전투력 이거 보공 너무 많이 쳐주는 거 아니야 이거? 어? 가자! 야! 야 개 떨어져. 야 뭐야 환산 떨어졌어. 아까 몇이었죠? 107,000 아니었어? 환산 100 떨어졌어요. 보상공하고 환산 100 떨어졌습니다. 우리 아크 형님들 폐보상이 환산 딸이 좋다 형들. 환산 100 떨어졌어요. 환산 100이면은 이거 주스택 거의 4-5%야 주스택 거의. 야 뭐냐 이거? 야 게다가 또 보공 많아져가지고 지금 보총댐 이거 나락간 거 보세요. 이거 지금 비율 나락간 거 봐. 이거 보공 야 폐보상이 약간 보공 수치 떨구면서 약간 최종 데미지랑 크뎀이랑 이런 거 주니까 그래서 폐보상이 낫나 이거? 어? 전투력 달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상공 쓰십시오. 야 보상공 전투력 달 지린다. 와 나 씨 내실이 아주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. 아티팩트 지리게 찍었고 유니온 9500에 아크 어빌 종결까지 한번 제가 단판 냈어요. 에? 자 웨폰으로 갑니다. 지닐라에다가 6차 꽂을 거거든요. 지닐라한테 6차 꽂으면 얘 그냥 없어져요. 자 버프 싹 다 올리고
뭐야 이거. 들어가 들어가. 오케이 가자. 자 들어가자마자 바인드 걸고 바로 그대는 거 퉁 렛츠 고. 바로 원기 렛츠 고. 바로 다이 바로 다이. 잘가. 잘가고 어필 드랍 드랍 몇이야? 와 324 324 324 돌았어. 야 이거 진짜 치룩 떴다 이거. 어? 아! 괜찮아 기운 먹자. 자 기운 지금 14씩 찹니다. 이거 지금 1의 자리 숫자로 차가지고 조금 이거 어 그거 좀 될 수 있어요. 극딜 쿨타임 다 돌았어. 바로 가는 거야. 극딜구 다 돌았어. 가자 바로 가자. 바로 프리셋으로 2번 딸까? 바로 리레 딸까? 이번에 6차 없이 그냥 원턴 냅니다. 야 여기 근데 어빌이 안 되네. 야 스바 어빌이 이게 지금 드랍으로 가자. 아 이거 씨 드랍으로 가 드랍으로. 야 이거 강제 3분 중이 될 순 없어요 이거 내가. 바로 그대는 그 총 렛츠고! 가자 가자 오케이 렛츠고! 바로 제네 렛츠고. 바로 리레컨 해주고 두킬. 아 드랍이라 좀 딜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아니, 드랍이라 좀 딜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. 원래 리레코 깔쌈하게 나는데. 오 벤지 쌍차! 벤지 쌍차! 이것이 바로 드랍 324 힘인가. 아니 이게 프리셋 쿨타임이 그건 것 같아 이거. 그 법지 했다가 법지로 임피 쓰고 이제 그 좋은 걸로 바꾸니까 그래서 건 것 같은데 이거 임시겠지 뭐. 이거 임시 아니면 또라이들이죠. 임시했겠지 그치. 임시일 거야 여러분들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근데 그 임시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내가 엔드 스펙이라 이렇게 잡지 아마 그 웬만한 분들은 이거 에? 어질어질할 거야 이거. 어? 웬만한 분들 이거 기다리면 우리 2분 주기의 장점 뭡니까? 보스 도리할 때 그냥 후다닥 후다닥이 장점 아니야. 후다닥이 안 되면은 이거 잠깐만 이거 강제 3분 주기 된 거잖아. 살짝 좀 아쉽긴 한데 암버리크 빨리 가고 빨리 끄드린 거 퉁 렛츠 고. 일격 필살 이거거든. 빨리 원기 렛츠 고. 이거지. 오케이 리레 없이 6차 없이 그냥 웹폰으로 따잇. 오 벤지 3차. 야 이거 씨 야 이거 미쳤다. 아티팩트 드랍에 나가 이거 지금. 야 드랍업을 야 야 반지 상자 2연속 씨발 돌았다 이거. 야 모아서 가자. 자 두 개 스트레이트로 갑니다. 하나 둘 아하하하하